안녕하세요. 드라마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에서 게임 원화가 짝사랑러 이완 역할을 맡은 배우 이종혁입니다. 완이는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왠지 챙겨주고 싶은 느낌의 너드남 이미지지만 막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또 뚜렷하고 단단한 프로의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일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고 센스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막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일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걱정 많은 두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이를 뭔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보단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완이가 게임회사 리트라이에 입사하기까지 제법 긴 시간을 무명으로 활동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집안에서 그림만 그리느라 누나인 연희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완이였는데 그런 완이가 회사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상황들은 대부분 처음 겪는 일들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안에 본인이 오랜 기간 짝사랑했던 사람이 직장 상사로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주한 상황들을 본인이 가진 성격과 상처를 넘어서서 스스로 이겨내고자 정말 고군분투하는 완이의 모습을 잘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사소하지만 작은 액팅이라든지 말투나 목소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 내에서 이완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도 역시 눈빛이었는데요. 작품 초반에는 완이의 시선이 항상 불안해 보이고 사람보다는 주로 사물이나 허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완이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경계심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또는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이럴 때 점점 안정감 있는 눈빛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캐치해가면서 우연시를 보신다면 아마 완이가 느끼는 감정에 보다 몰입해서 드라마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 짝사랑러들을 위한 본격 연애 시뮬레이션 드라마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